안녕하세요, 도토리 친구들 토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그래서 시원한 생과일 주스 놀이를 만들어봤어요. 수박이랑 오렌지는 조각끼리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어요. 시원한 얼음 조각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슬라임으로 가지고 노니까 생과일 주스를 진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도 만들어서 재밌게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프린트한 도안을 준비하고 먼저 1번, 2번 도안에 코팅지나 테이프를 묻혀서 코팅해줍니다. 모양대로 모두 오리고 점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코팅지를 사용했다면 손톱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접어주세요. 테이프를 붙이고 곡선으로 붙이는 곳은 이렇게 가위로 자른 다음 붙여줍니다. 한 면만 남기고 모두 테이프로 연결해주세요. 저는 집에 있는 솜을 넣었는데 솜이 없다면 휴지를 찢어서 넣어주세요. 솜이나 휴지를 안쪽에 채우고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가위를 모두 만들어주세요. 얼음도 똑같이 선을 따라 접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3번 도안에서 아래 전개도를 여백을 두고 오려주세요. 그리고 필름을 벗기지 않은 손 코팅지를 준비해줍니다. 잘라낸 전개도를 올리고 테이프를 붙여서 종이를 고정해줍니다. 선을 따라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제 선을 따라 접을 건데 종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접기 전에 테이프로 다시 고정해줍니다. 긴 네모는 나중에 쓸 거라서 따로 놔둘게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접을 때는 손톱으로 꾹꾹 누르거나 잘을 밀어서 다림질을 잘 해줍니다.
모두 접었으면 테이프를 붙여서 입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안쪽에 슬라임을 담은 친구들은 빈틈이 있으면 슬라임이 새어나오니까 꼼꼼하게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아까 자르고 남은 부분도 모두 잘라줄게요. 선을 따라 접고 뚜껑을 조립해줍니다. 뚜껑 손잡이를 붙여주세요. 4번 도안에서 두 군데만 코팅지를 붙이고 잘라줄게요. 가운데 구멍은 뚫어주세요. 모양을 따라 접고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아까 코팅지로 잘라둔 긴 네모를 가져와서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돼요. 크기를 맞추고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만들어둔 투명 상자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남은 부분은 투명 테이프로 코팅하고 잘라주세요. 회색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둥글게 말아서 붙여주세요. 뾰족뾰족한 바닥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붙여줍니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저는 풀테이프를 이용했어요. 풀테이프가 없다면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표시된 모양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3번 도안에 있던 긴 네모 두 개를 반으로 자르고 종이 끝부분을 겹친 다음
이렇게 종이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종이 끝에 접착제를 바르고 동그란 종이를 붙여주세요. 믹서기에 붙여서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칼은 반으로 접고 종이 안쪽에 풀을 바르고 붙여주세요. 자를 때는 테두리 선이 보이도록 모양을 따라 잘라주세요. 이렇게 모두 만들었으면 믹서기를 조립해줍니다. 수박이랑 오렌지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귀엽게 만들고 싶어서 저는 네임펜으로 얼굴을 그려줬어요. 주스컵으로 사용한 건 편의점 일회용 컵인데요. 스티커를 붙여서 꾸며줬답니다. 이렇게 주방놀이 준비 완료! 친구들도 영상 보면서 같이 만들어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